자, 우리는 앞에서 미국 당시 이제 미국과 일본이 어떻게 이제 통상 마찰이 이렇게 경제적인 마찰이 심했는가,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일본 자동차를 이한 군데 모아놓고 그 노조, 그러니까 그 빅3죠, 자동차 빅3의 노조가 자동차를 해머로 부수는 이런 퍼포먼스까지 했던 게 정부의 80년대입니다. 아주 재밌었던 게, 아주 황당하고 재밌었던 게, 해머로 부수는 퍼포먼스까지는 좋았는데, 그 사람들이, 노조 간부들이 타고 집으로 가는 차는 전부 일본 차라는 겁니다. 일제라는 겁니다. 왜? 포장이 안 나고 중고차 비싸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국민들의 치탄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극심한 어떤 갈등 속에서 결국에는, 그리고 1970년대부터 한 20년, 80년대니까 20년 정도죠. 미국 기업이 일본 기업의 그런 기술들이나 소형화 기술, 뭐 소니의 워크맨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 시장을 완전히 휩쓸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어떻게 좀, 좀 카피할 수 있을까, 이걸 이제 고민을 했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프라라드 하멜이 결국에는 고민했던 게 그겁니다. 뭔가 제품을 넘어서는 뭔가 있지 않을까? 기술을 넘어서서 서비스, 즉 개별 제품이나 개별 기술, 서비스 등을 넘어서는 그 제품은 결과물, 즉 과일이고 그 이면에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이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별 제품, 개별 서비스가 아니라 메타 수준의, 즉좀더 추상도를 높여가지고 메타 수준의 뭔가가 있을 거 아니냐, 추상적인 뭔가가 있을 거 아니냐, 이런 게 이제 그들의 이제 고민이고 논리의 스타트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뭔가 문제 해결하고 새로운 걸할 때는 문제 의식, 그래서 뭐에 대한 고민인가, 왜 고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코어 컴피턴스, 즉 핵심 역량을 기업의 뭔가 핵심 역량을 성장시키는 공통 기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냐, 이제 여기까지 이제 논리적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두 사람, 프라라드 하멜이 이야기를 했던 구조는 이제 제품의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을 설명을 합니다. 주로 이제 혼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핵심 역량에 대한 코어 컴피턴시에 대한 모델이 일본 기업이었다는 것을 지금 우리나라 국내에 실제로 현업에서 일하는 기업인들은 거의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제 잊어버리고 있거나 모르고 있거나. 그래서 일본은 이제 잃어버린 20년이 갔기 때문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잃어버린 20년 동안 결국에는 뭐 전혀 기업 자체가 관심의 대상에서 많이 멀어졌습니다만, 뭐 토요타하고 혼다조차도 많이 멀어졌습니다만, 우리가 하나의 전략론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헌으로 그리고 연구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이런 핵심 역량에 관련된 모델이 일본 기업이라는 겁니다. 즉 일본 기업을 추상화 시켜놓은 게 핵심 역량에 대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이런 것들이 한 20, 한 5년 지나니까 사람들이 벌써 잊어버리고 용어만 살아서 돌아다니고 그 용어가 뭘 의미하고 왜 나왔고 그리고 이게 뭘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걸 기억하지도 못한 채 그냥 오로지 기업의 핵심 역량, 핵심 역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정작에 프라하라드 하멜이 이야기했던 본질에서 벗어나 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뭐 개도 고동도 뭐다 핵심 역량 이렇게 우리가 지칭한다는 점을, 어떻게 보면 최근에 그런 어떤 트렌드를 보면 뭐라고 그러나요? 좀 코미디 같다고 할까요? 흔히 이제 특히 어떤 경영의 컨설팅이나 이런 데서 많이 지금 범하는 오류가 그거입니다만, 뭐 멀리 갈 것도 없죠. 뭐이 맥킨지가 그 한국 사회에서 끼치는 그런 해악, 이런 것들을 보면 아주 정말 최근에 이제 대우조선 가지고 또한번뭐 대우조선의 결과를 보고 파문을 일으켰습니다만, 뭐 두산의 구조조정에 대한 것도 그렇고요. 뭐 아무도 책임 안 지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런 논문들이라도 제대로 우리가 경영자들이 좀 읽을 필요가 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학을 했고 전략론을 했다면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어떤 유래로, 그리고 실제로 이두 사람의 논문 코어 컴피턴스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잘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대한 것도 충분하게 좀 대비를 해야 되겠죠.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시험에 이게 꼭 나온다고 뭐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만, 중요하다는 것만 제가 이 강조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혼다의 어떤 이 경쟁력의 근원을 좀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남으로 이걸 이제 그 이걸 이제 그 비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혼다는 어떤 제품을 가지고 있나요? 아까 차에서 봤던 어코드 자동차, 그다음에 스쿠터, 제트기, 아 제초기, 아 실내 이 제초기도 만듭니다. 혼다 그 잔디 깎는 거 있죠. 이 제초기 이런 것도 여기서 만들고 있고요. 물론 제트기도 만듭니다. 아주 뭐 신기합니다, 이 회사. 그러니까 제초기, 자동차, 오토바이, 제트기 다 만듭니다. 이게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걸 조금 더 내려가서 이게 기술적으로 이제 이거 하나의 그 비즈니스 유닛, 즉 제품의 카테고리를 말하는데, 그러면 승용차 어코드죠, 오토바이 스쿠터죠, 그다음에 동기계, 아 농기계, 아유 또 실내 농기계는 제초기의 농기계입니다. 우리 잔디 깎는 거 있잖아요. 그걸 혼다가 만든답니다. 천하의 혼다가. 한국 같으면 아마 두들기 맞았을걸요. 혼다가 이런 어떤 이 제초기까지 만드냐, 이 글로벌 대기업이 이렇게 할 텐데 여기서는 일단 그걸 만듭니다. 만들었습니다. 항공 선박, 이거 제트기죠. 이게 하나하나 비즈니스 유닛으로 작동한다. 이걸 이제 가지로 보는 거죠. 여기. 그리고 열매는 끝, 여기죠. 사과,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중간 조립품. 이걸 이제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어떤 단위들이 중간에 쓸 수 있는 이제 부품 모듈을 보는 거죠. 보면 파워트레인, 엔진. 이게 이제 엔진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건 파워트레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동차에서 파워트레인이라는 것은 차축까지, 그러니까 엔진에서 차축까지 가는 이 하나하나의 모든 걸 통칭해서 그냥 파워트레인 그럽니다. 그러니까 엔진을 빼고 나머지 전달, 예를 들면 트랜스미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변속기 이런 거 다 합쳐서 어쨌든 바퀴까지 동력이 전달되는 이 프로세스 전반을 파워트레인이라고 그러는데, 파워트레인이라는 것들이 공통적으로 좀 다 들어있는 거고, 엔진이 모든 어떤 제품에 근간, 골간이 되는 기술인 거죠. 이 두 가지를 포함해가지고 결국에는 뿌리에 되는 게 뭐냐면 소형 엔진 기술. 그래서 프라라드 하멜이 굉장히 뛰어난, 굉장히 스마트한 학자라는 게 이런 구조를, 즉 하나의 제품 결과를, 현상만을 보는 게 아니고 그 뿌리에 돼 있는 근본적인 근원, 원인에 대한 부분을 천착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발견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공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것을 현상과 본질의 이야기를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현상이 있을 때 그 현상에 집착하게 되면 본질이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불교에서도 뭐 그런 걸 하죠.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여러분 내 손가락 보고 있나요? 예.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개구리 가리켜 볼까요? 개구리 가리키고 있는데 어쨌든 이 개구리는 보지 않고 내 손가락으로 본다는, 이게 불교에서도 그 이제 그 뭐냐 선승들이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야, 너는 내 손가락을 보라고 그랬는데 달을 보라고 그랬는데 달은 안 보고 왜 손가락만 보고 있어? 뭐 이런 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그 사람들이 결국 이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우리가 보고 있었던 것은, 즉 미국 제품 기업들이, 미국의 기업들이 보고 있었던 것은 이건 아닌가. 근데 실제로 봐야 될 그 달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달이라는 거죠. 이게 손가락이 아니라 달이다. 즉 이 어떤 제품들을 보고 여기만 카피하려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안 됐지? 이게 없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역량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모방할 것인가 생각하지 않고 입만 따가지고 열매만 따가지고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안 됐지 않니? 라고 말하는 게 이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입니다. 아주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의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현상과 본질. 그래서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본질을 봐라. 현상이 아니라, 즉 피상적인 게 아니고 가장 핵심적인 본질을 봐라.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입니다. 재밌죠? 자, 구체적인 사례를 봅시다. GT. 지금 우리 뭐 기억도 못합니다. 미국 기업? 미국의 가전이나 이런 걸 했던 전자 쪽에서 합니다. NEC. 뭐 또 아까 우리가 1980년대, 뭐 90년대 글로벌 30대 기업 이렇게 들어왔던 그 남아, 이게 굉장히 일본에서 그 유명한 기업입니다. 지금도 뭐 사실 글로벌 기업, 엄청난 기업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케이스가 있는데요. 근데 이 정도 NEC의 회장 정도가 되면 그 뭐냐, 그 회고록을 읽어봤는데, 그 미국의, 아니죠, 프랑스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하는 정도까지 되더라고요. 프랑스의 대통령이 그때 누구였던가요? 미테랑이었던가요? 그 사람 회고록 보면 나옵니다. NEC 회장이었던 사람. 그래서 프랑스 대통령이 전화로 해서 자신의
그 전자회사를 매각하려고 그러는데 꼭 들어와달라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이거 정말 그 당시 일본 글로벌 기업, 글로벌 30대 기업에 들어갔으니 오죽했겠습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사실은 삼성전자에 워낙 이제 강하니까 눌려있는 거죠. 그래서 GT라는 회사가 있는데 1980년대 매출액이 100억 달러였습니다. 이게 88년, 8년 후에 160억 달러, 한 60%가 늘어났죠. NEC는 근데 1980년에 38억 불의 매출을 올리고 있어서 3분의 1, 4분의 아니 4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여기 100억 달러에 비해서 1988년에 했다면 211억 달러로 이 거의 몇 배입니까? 3, 4, 8, 4, 5, 20 5배 정도가 됐는데, 결국에는 그래서 GT를 추월해가지고 NEC가 훨씬 더 매출이 커졌습니다. 5배 뛰어 40, 60% 늘어날 때 5배 늘어났으니까 이건 엄청난 성장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났느냐? 왜 역전현상이 나타났고 NEC는 이렇게까지 엄청난 비약적인 성장을 하게 됐느냐 볼때 기업을 핵심 역량이라는 맥락에서 생각한 거 아니냐라고 이 사람들은 이제 프라하라드 하면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아까 혼다와 더불어서 NEC의 사례가 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례로서 이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나 통신 그리고 반도체 사업 단위를 디지털 기술을 통한 통합 발전의 집, 즉 CNC라고, 그러니까 NEC에 가보면, 실제로 NEC에 가서 기업 내부에 인터뷰도 하고 조사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이제 다른 제품 주로 컴퓨터 관련된 랩탑이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련된 개발을 한번 연구를 했었습니다만, 연구를 한번한게 아니죠. 뭐 굉장히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박사 논문의 일부니까요. 근데 CNC, 그 사람들 이제 회사에 가면 딱 가면 이게 CNC라는 어떤 슬로건이 붙어 있습니다. Computer and Communication. 그래서 CNC 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돼서 개별 사업들의, 그러니까 아까 이제 앞에서 보면 사업 유닛이 있었죠. 그러니까 보면 이런 어떤 사업 단위에서 이게 사업부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가. 그래서 이걸 넘어서는 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영역의 핵심 역량을 축적한다는, 그러니까 CNC라는 어떤 컴퓨터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큰 키워드를 가지고 이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 기업의 NEC의 핵심 역량이 뭘까라는 것을 토론하고 판단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각 개별 사업들이 제품을 어떻게 낼 것인가에 대해서 조정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NC라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은 그런 어떤 개념인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GT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런 게 없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뒤에서 다시 또 설명하겠습니다만, GT는 결국에는 각각의 제품을 개별 제품으로 이해를 하고 접근을 했던 반면에, NEC라는 것은 하는 사업을 단위, 즉 사업부를 넘어가지고 기업 전체의 핵심 역량이라는 차원에서 제품 전개를 하고 그리고 기술 개발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GT가 졌다라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코어 컴피턴시라는 것들을, 그게 뭘까 하면 경쟁 기업에 비해서 경쟁 우위를 가져오는 역량, 드디어 이제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혼다를 봤고, 그리고 NEC의 케이스를 우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만, 그럼 결국 이게 뭘까? 왜두 개, 혼다가 미국 빅3를 제치고 잘, 그렇게 아주 성과가 좋을까? NEC가 GT라는 기업에 비해서 왜 이렇게 압도적으로 성과가 좋을까라고 했을 때, 바로 그런 핵심 역량이라는 게 있었던 거고, 그게 바로 경쟁 우위를 가져오는 역량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특히 핵심 역량은 뭐냐면 조직에서 집단적 학습의 결과물이다. 다양한 생산 기술을 기량, 역량을 어떻게 조정하고 복합적인 기술, 즉 기술의 덩어리로 이 사람들을 봤던 거죠. 추상적인 기술의 덩어리.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를 했던 게어그 소형 엔진 기술, 이게 복합적 덩어리입니다. 소형 엔진 기술이라는 건 예를 들면 연소부터 시작해서 많은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복합한 하나의 기술의 흐름, 이걸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관한 학습에 기반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특히 이 내부 역량을 보면 커뮤니케이션 역량, 조직 내에서 어떻게 각 단위가 엔지니어들이라든지 조직 단위 간의 사업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로 제품이 다르면 서로 이해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쓰는 용어도 다릅니다. 인발먼트, 그리고 커미트먼트. 어떻게 관여하고 어떻게 몰입할 것인가.
그래서 이건 조직에 대한, 조직 자체가 핵심 역량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조직의 커뮤니케이션과 몰입과 그리고 관여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업부 A, 사업부 B, 뭐 사업부 C 뭐 이런 게 있을 때 각각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할 것인가, 각각이 어떻게 조직 내, 그 다음에 이 내부에서 조직에 몰입할 것인가, 어떻게 더 큰 CNC라는 걸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협력할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들어있는 그런 개념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코어 컴피턴시는 그럼 다음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좀 생각을 해봅시다. 코어 컴피턴시는 이상에서 봤던 대로 한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뭔가에 추구하는 방향에 적합한 어떤 기술이나 서비스 노하우나 뭔가의 덩어리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뭔가의 덩어리라고 우리가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모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미국 기업이 왜 일본 기업이 자동차나 전자, 즉 소형화 기술에 대해서, 캠코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뭐 캠코더, 지금은 뭐 폰이 있으니까,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누구나 뭐 동영상 찍고 그렇습니다만, 캠코더가 없으면 사실 동영상을 찍을 수 없는 시대에서는 소형, 즉 소니의 소형 캠코더, 일본 기업들의 소형 캠코더는 미국인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인들이 이제 그때 미국 전자기업에 대해서 비난을 했던 게, 좀 비판했던 게 그런 거죠. 왜 니들은 그것도 못 만드냐. 조그맣게 만드는 거 간단한데 왜 못 만들어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프라라덴 하멜이 연구해서 그게 제품 자체를 복사하는 게, 카피하는 게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라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기업들이 이해하게 된 거예요. 왜 우리가 잘 안 됐지? 왜 안 되는 거야? 왜 똑같이 제품을 분해해 놓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 답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 코어 컴피턴시라는 게 결국 뭐냐? 신규 사업 개발 위한 하나의 동력입니다. 아까 혼다에서 봤었죠? 혼다 왜 재초기할까? 혼다가 왜 자동차사가 비행기도 만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그 각각 회사가 전부 따로따로 있습니다. 제초기 만드는 회사, 자동차 회사. 뭐 그래서 예를 들면 뭐 GM이나 포드가 제초기 안 만듭니다. 그 뭐 코미디죠. 자동차, 자동차 아니죠. 그 다음에 오토바이 회사, 그 뭐 해리 데비슨 뭐 이런 아주 유명한 자동차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행기 회사 따로 있습니다. 비행기 회사. 비행기 회사는 예를 들어서 뭐 어딘가에 보잉 뭐 이런 데가 있고요. 에어버스도 있고 다 다릅니다. 이게 물론 소형 비행기를 제작하는 회사가 있지만 자동차 회사가 비행기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여기서는 다 같이 그게 연결돼 있으니까 눈에 이 각각 제품을 놓고 보면 뭔가 이해가 안 되는, 왜 이게 되지? 왜 이런 것들이 하지라는데, 핵심 역량 개념으로 짚어볼 때는 이게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각각이 즉 엔진 기술, 소형 엔진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각각의 제품의 전개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이제 CNC 위원회 같은 그런 데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신규 사업을 할까 뭘까, 이걸 할까 말까 할 때 그걸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로봇입니다. 혼다, 아시모, 이 사람들의 로봇은 1987년부터 로봇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30년 전입니다. 30년 전. 일본 기업의 특징을 보면 항상 일본 기업은 좀 장기적인 준비를 한다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아주 재밌는 어떤 현상입니다. 우리는 이제 뭐 현상이 표출이 되면 AI가 등장하면 AI 때문에 온 나라가 들썩이고, 로봇이 나오면 로봇 때문에 온 나라가 뒤집어지고, 또 뭐가 있을까요? 빅데이터 나오면 엎어지고 뭐 이런 겁니다만, 제가 이제 미국을 가서 보면서 미국에서 이 연구를 해보면서 결국은 IT 혁명이라는 게 미국은 1980년대부터 시작이 됐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어떤 민주화를 위한 뜨거운 어떤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그 다음에 온통 어떤 이념적 대립에 의해서 나라가 난리가 났던 아수라장이었던 그 당시에 미국은 이미 IT를 준비하고 IT 혁명을 위한 준비가 실리콘밸리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너무너무 참 참담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런 겁니다. 혼다가 로봇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때 아시모 뭡니까? 아시모는 어떻게 가죠? 걸어갑니다. 아시모는 사람 같은 로봇이니까요. 아시모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필요한 게 뭔가요? 배터리하고 모터 이런 겁니다. 그러면 뭘까요? 바로 소형행, 즉 이동성에 대한, 이동이라는, 모빌리티라는 그런 키워드, 즉 또는 엔진을 뭐 가솔린 엔진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의 동력이라고 생각한다면, 동력을 기반으로 한 이동의 수단이고, 실제로 로봇은 그걸 이동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동력을 쓰는 하나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시모는 로봇 사업에
혼단의 로봇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 방향이 보이는 거죠. 이게 뭡니까? 사업 다각화입니다. 또는 시장 진입의 패턴 이런 것들을 핵심 역량이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로봇을 할 때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시장 어떻게 진입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아시모 같은 경우는 인간의 이건 기계가 뭐 공장에 있는 로봇 용접 로봇 이런 게 아닙니다. 인간의 친구이고 인간의 도우미이고 이런 개념으로서 이런 아시모가 나왔는데요. 일본인들은 참 보면 그런 어떤 도우미라는 개념, 친구라는 개념을 굉장히 참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만화가 아마 더 이상이 나오지 않고 끝났습니다만 작가가 이제 돌아가셨나요? 뭐 그래서 대표적인 게 도라에몽. 도라에몽 혹시 아시나요? 도라에몽 한 번쯤 봤을 텐데요. 도라에몽은 거기 주인공이 약하죠. 항상 친구들한테 맞고 다니고 별 능력도 없고 하지만 그 옆에는 항상 도라에몽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라에몽은 먼 미래에서 뭐 25세기인가요? 뭐 어쨌든 먼 미래에서 온 로봇이기 때문에 로봇형 고양이이기 때문에 도라에몽이 그런 걸 다 해줍니다. 친구처럼 다 해주고 뭔가 필요한 것을 다 만들어주고 이렇습니다만 이런 개념의 로봇이 바로 도라에몽 같은 로봇 개념이 아시모입니다. 근데 이 아시모라는 것도 결국에는 자동차와 완전히 관계가 없다고 보이지만 이게 보인다는 겁니다. 또는 고객의 가치를 높이거나 가치가 전달되는 과정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주지? 예를 들면 이동에 대한 가치입니다. 고객에 대한 어떤 가치를 주지? 로봇 같은 경우 이동해가지고 고객에게 어떤 밸류를 줄 것인가? 예를 들면 뭘 갖다 주고 최근에 이제 아시모를 보면 물건을 손에 쥐고 쟁반을 손에 쥐고 사람에게 가져다 주고 계단을 올라가서 문을 열고 이런 거 합니다. 근데 그런 걸 뭐냐면 고객에게 그럼 이동을 해서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죠. 어떻게 알지? 핵심 역량이라는 게 우리 회사 내에는 우리 조직 내에는 또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 역량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많은 역량들의 덩어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걸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지? 핵심 역량인지 아닌지 기업 입장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우리 기업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게 핵심 역량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 수 있지? 여기에서 세 가지를 이 사람들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매우 다양한 시장으로 진출 가능성, 즉 핵심 역량은 하나의 단일한 제품, 단일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다각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전자계산기, 얘가 좀 아주 촌스럽습니다. 우리가 이게 25년 전에 논문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고 참 인내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이분들이 훌륭한 우리가 철학과 방법론을 공부하는 것 때문에 얘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을 이야기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초소형 TV, 촌스럽습니다. 하지만 초소형 TV에 들어있는 그런 화면이 이제 디스플레이 있죠. 그다음 랩탑, 이건 뭐 노트북이니까 지금도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계기판 등등의 시장에, 즉 다양한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는가, 이걸 하나의 판단하는 기준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최종 제품으로부터 고객이 인식하는 건 혜택에 기여한 것, 즉 베네핏입니다. 고객이 인식하는 가치에 기여하는가, 예를 들면 혼다 엔진의 성능, 혼다 엔진은 어떤 거냐면요, 결국에는 아까 이제 노조 간부들이, 미국 노조 간부들이 전부 이제 일제차 타고 집에 갔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혼다의 어떤 차량들이 엔진들이 고장이 안 나고 오래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수리비가 안 든다라는 어떤 특성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코어 컴피턴시라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덩어리가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전달할까요? 그건 좋은 하이 퀄리티 엔진, 좋은 성능을 고객 엔진, 그래서 이동할 때 고객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안심 또는 고장이 없기 때문에 편안하고 신속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혜택을 고객들이 인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인지한 결과 결국에는 미국의 자동차 회사 노조 간부들조차도 일본 차를 사서 집에 간다는 거죠. 세 번째, 경쟁자들이 모방 가능한가? 이건 뭐 여러 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방이 가능하면 이건 이미 핵심 역량이 아닙니다. 모방이 가능하면 바로 사람 빼가지고 뭐 또는 사람 빼거나 뭐 카피하거나 해서 그걸 그대로 만들어버리면 되지. 그걸 또 뭐 굳이 뭐 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